안녕하세요. 시카고 무역관에서 소개하는 글로벌 전시회 탐방기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전시회는 5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된 자동화 로봇 전시회 오토메이트 쇼입니다. 오토메이트 쇼는 크게 전시와 컨퍼런스로 구분이 되었고, 전시회에는 코트라 시카고 무역관에서 로봇산업진흥원과 협업하여 5개사로 구성된 한국관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외 두산 로보틱스, SPG 등 약 7개 국내 업체가 참여할 정도로 국내 기업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첨단 자동화협회가 주관하는 오토메이트 쇼는 1976년에 최초로 개최되어 올해 49회째를 맞이하였습니다. 항공, 농업, 물류 등 산업 전반에 거쳐 사용되는 각종 자동화 기계를 비롯해 인공지능과 모션 센서 등 다양한 품목이 전시됩니다. 특히 올해는 휴머노이드와 강아지를 닮은 로봇 등이 새로운 형태로 등장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았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13% 높은 약 870회사가 참가하여 자사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또한 93개국에서 약 4만 2천 명이 전시회를 보기 위해 방문하였는데, 이 수치도 작년보다 40% 높고 2019년보다는 2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이는 미국에서의 자동화 기계 산업에 관심이 높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왜 자동화 기계에 대한 관심이 높을까요? 미 상무부 경제분석국에 따르면 제조업은 2022년 기준 미국 GDP의 11.4%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최근 베이비부모 세대의 은퇴와 전문 기술 교육 시스템 미비 등으로 전문 인력이 부족한 반면, 인건비는 연평균 3에서 4%로 계속 높아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사람을 고용할 때마다 비용이 높아지는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자동화 기계로 관심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관심 속에 미국 스마트 제조 시장은 2030년까지 매년 11.9%씩 성장할 것이라고 하네요. 이와 같은 관심 속에서 다양한 글로벌 제조업체들이 전시회에 참가하여 모션 제어 기술, 자동화 기술, AI 등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니버셜 로보틱스는 자사 협동 로봇 중 신규 제품인 UR30을 비롯해 UR20, UR16E 등을 선보였고, 판학은 부품 조립, 패키징 등을 할 수 있는 로봇 8을 선보였습니다. 한국 기업 중에서는 두산 로보틱스가 소비자 주문에 맞추어 커피나 음료를 제조하는 로봇이나 칵테일 제조 로봇, 박스 운반용 로봇 등 다양한 형태의 로봇들이 선보였는데요. 특히 소리에 반응하는 협동 로봇을 시연하기 위해 드럼 연주자와의 협동 콘서트를 진행하였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엄청난 연주죠? 이를 통해 인간과 로봇이 함께 사는 세상이 성큼 다가올 것만 같네요. 이 외에도 두산 로보틱스는 물류와 운송 과정에서 물건을 팔레트에 정렬하거나 적재할 수 있는 협동 로봇인 T시리즈를 이번 전시회를 통해 미국 시장에 처음 공개했다고 하네요. 이처럼 오토메이트 쇼는 각 기업들이 자사의 신기술을 처음으로 공개하는 자리로 활용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미국에서의 자동화 산업에 대한 관심에 맞추어 코트라 시카고 무역관은 한국관을 운영하여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 5개사를 지원하였는데요. 협동 로봇, 지능형 소프트웨어, 3D 로봇 센서 등의 제조업체들이 참가하여 자사의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한국관을 방문한 한 바이어는 최근 유럽과 중국산 로봇 구입을 검토하였으나 기술력 측면에서 한국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고 말하며 한국 제품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시하였다고 합니다. 전시 외에도 다양한 교육 세션과 컨퍼런스가 진행되어서 자동화 산업 트렌드와 전망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올해의 혁신상이라 불리는 이노베이션 어워드 시상식을 비롯해 이미징 기술과 영상 기술 산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Certified Vision Professional이 진행되었고, Certified Motion Control Professional 프로그램도 진행되어 기계의 움직임과 물리학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외에도 포드에서는 전기차 제조 방식의 자동화에 대해, 유니버셜 로보틱스에서는 협동 로봇의 전망에 대해 발표하는 등 주요 글로벌 제조업체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유망한 미국 자동화 산업에 진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표적 진출 기업인 SPG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 자동화 기기 산업은 인력 부족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을 핵심 목표로 매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발전하고 있어서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오토메이션은 자동화 기술에 관심이 있는 개인과 기업체들에게 매우 유용한 행사입니다. 최신 기술과 트렌드를 경험하고 산업 전문가들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장소입니다. 미국 시장에 대해 지난 20년 경험을 토대로 간략히 설명드리면 미국 시장의 특성과 요구사항을 충분히 조사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미국 시장이 요구하는 적합한 제품을 개발하는 현지화 전략을 세우고 현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대리점을 찾아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마케팅 및 홍보 활동을 통해서 미국 시장의 입지를 확장한다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5월에 개최된 2024년 오토메이트 쇼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보다 자세한 산업 동향은 지난 3월에 시카고 무역관에서 발간한 해외 시장 뉴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